안녕하세요. 별난무녀 신미래입니다. 선생님, 오늘은 네. 5월에 가장 좋은 띠를 좀 말씀해 주세요. 아, 5월요? 네. 아, 금전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좋으신 분들, 아니면 내가 취업이나 뭐 합격 이런 문서의 운들 좀 좋은 띠, 제가 두 띠들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이 두 띠가 어떤 띠냐면요, 첫 번째로 닭띠, 두 번째로 소띠입니다. 기유생 56, 그 다음에 신유생 44살 분들은 이제 5월이 되면서 나한테 귀인이 막 쏟아지는 그런 달이거든요. 내가 그동안 계획을 하고 있던 거, 추진을 하고 있던 거, 그런 것들을 나를 조금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인들이 나한테 5월에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국이십니다. 그리고 소띠분들, 소띠분들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서라든지 사람 때문에 속을 썩었다든지 좀 이런 문제로 좀 다툼이 있던 분들, 이런 분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았던 이런 오해의 소지들도 좀 다 풀리는 달이시고요.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던 이런 계획들이 좀 계약의 성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달들이 5월이세요. 이 소띠분들은 52세 분들이나 을축생의 40살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골치 아팠던 그런 문서에 운들이 좀 풀리는 그런 띠들이 이 두 띠예요. 그리고 특히 이 기유생 분들 있잖아요. 56살 이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속 썩였던 금전에 대한 문서의 운들이 좀 풀리시는 운이시거든요. 그리고 특히 또 신유생들 44살 분들은 그동안 내가 생각지도 않던 그런 보너스를 좀 많이 받는 달이세요, 5월이. 그래서 이번에 갑진년 양력 5월에는 그동안 계획을 하고 있던, 추진을 하고 있던 그런 문제라든가 가지고 있던, 속을 썩고 있던 그런 문서의 기운들이 좀 많이 좀 풀릴 그런 흐름으로 보이시거든요. 양력 5월에는 이 두 띠 분들은 좀 그동안 내가 골치 아팠던 것들이 좀 슬슬 풀리는 그런 달이 있겠습니다. 혹시 이 두 띠한테 좀 조심해야 될 거가 있나요? 이 두 띠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적으로도 좀 안 좋았던 것들도 많이 좀 풀리는 그런 달이시거든요. 내가 기력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달이시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